자기는 취재만 하고 선실에서 기타 치려고 갖고 탔는데 예. 선실에다 이걸 놓고 킹크랩 잡으러 갔다가 열흘 있다 와서 보니까 기타가 이 모양이 돼 있어. Gear Times. 네, 오랜만에 슈퍼 헤비 렐릭 봅니다. 네, 버즈 유튜브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슈퍼가 들어갈 만하네요. 네, 뭐 많이 깠네요. 다채롭게도 예. 까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뭐야? 아, 대단하네요. 이거 오버 썬버스트잖아요. 네. 이 쉘그린인가 뭐 쇼우드 그린, 샤우드, 네. 쇼우드 그린 오버 이게 아니라 맨나무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썬버스터. 오버 네,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컬러가 지금 에이지드 샤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에이지드 샤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버스트 오버 오버 우드 맨나무 우드 오버 갱 엘더 그뭐 이렇게 엘더 돼 있는 예. 거죠. 거기까지 까여 있어요. 많이 와, 까였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2024년에는 6-1을 한게 없고 2023년도에 한 6-1이 것만 좀 그때 확 했죠 네, 한번. 그때 한번 1월에 4개를 몰아서 했었거든요. 와. 그때 했던 6-1 드럼 한번 복습해볼게요. 이게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960 모델이 있었는데 시리얼 한번 960 79.5 텍사스 스페셜 플러스 JCM 800 최고. 저는 200만 송이 장미. 와, 로즈우드 소리가 이것도 네. 로즈우드 엄청나게 들렸어요. 네, 이게 슬라브니까 또. 예. 네, 그리고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시리얼 넘버 358 모델. 그래도 오늘만큼 비싸진 않았어요. 얘네들은 다 아. 85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1049만 원입니다. 뭐야, 이거? 그때도 이제 79.5. 로즈우드 함량이 높을수록 사운드는 덜 건조합니다. 저는 텍사스 스페셜이었잖아요. 텍사스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텍스 프리. 텍스 프리. 네. 그리고 시리얼 넘버 677 모델. 이건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였고요. 80점. 건강에 좋은 기타. 건조기. 건조기. 예. 100만 송이 중 제일 큰 장미. 그리고 또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시리얼 넘버 737 모델이 79.5. 이건 타투이스트. 다트위스트 네, 맞아요. 타투이스트 프로파일링을 했었고요. 마샬 덕좀 봤네. 저는 텍사스 전보. 4월에 썼던 모델은 886만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양자경 세탁기 랠릭이 아, 있었어요. 양자경 세탁기 예. 랠릭 있었죠. 78점이었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소리는 변하지 않는다. 드라이 클린드 로즈우드 이렇게 드렸고요. 에이지드 블랙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 시리얼 넘버 275 모델이 78.5. 이건 증기기관차 기관사 프로파일링이었고요. 불타는 장미의 로즈 카츠. 이게 너무 웃기네요. 11월에 했던 거.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쓰리톤 썬버스트가 시리얼 넘버 예. 323이었는데 경운기 농부 랠리. 아, 네. 경운기 롱브레리. 프로파일링이 됐었어요. 79.5. 클래식 경운기. 밸런스가 너무 좋은 기타. 벨럼기. 벨름기. 벨럼기. 그리고 11월에 또 있었던 798 모델 시리얼 넘버. 네, 에이지드 오션 터쿠아즈 오버 쓰리톤 썬버스트였고요. 이거는 오 84.5가 나왔어요. 우와. 선생님이 이건 프로파일링 인테리어 업자라고 인테리어 주셨고요. 업장. 예. 여러 가지 여러 기타 사이에서 헤매시는 분들 한 방에 해결. 저는 와. 육해공 콜라보. 오, 좋네요. 이거는 이거 잘 그렸나 정말 봐. 좋은 평가를 받았었네요. 84.5는 좀 미쳤네요. 예. 이만큼 포텐이 있는 기타가 또 예. 6.1입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링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 정도로 까졌으면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요,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그 프리랜서 기자 기타예요. 프리랜서 기자, 종군 기자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기자 기타인데 그러니까 극한 직업 같은 거 갖다 가갖고 취재를 하는 기자인데 아, 극한 직업을 취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기자다. 저기 그 제일 높은 빌딩에도 올라가 보고 막 했는데 이 사람이 취재를 하면 취재를 그 당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걸 탔어요. 킹크랩잡이 어선을 탔어요. 아, 킹크랩잡이 어선을 타갖고 이제 그걸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물어도 보고 네, 힘드십니까 뭐 이래야 되는데 취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 팔이 부러져갖고 못해. 그래갖고 기자 양반 당신도 킹크랩이나 잡으시죠. 돈 쳐줄 테니까 갖고 뛰어들었어. 킹크랩잡이에. 그리고 자기는 취재만 하고 선실에서 기타 치려고 갖고 탔는데 네. 선실에다 이걸 놓고 킹크랩 잡으러 갔다가 열흘 있다 와서 보니까 기타가 이 모양이 돼 있어.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북해에서 예, 보통 많이 북해. 예. 잡잖아요. 열흘 정도 딱 열리니까 그때 막 몇십 톤 잡아갖고. 북해 킹크랩 랠리? 예, 북해 킹크랩. 야, 이건 그래서 비싸.
북해까지 갔다 왔더라. 야, 북해 킹크랩 릴레이. 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네요. 일단 뭐 기자야. 기자인데? 아, 기자인데 코가 걸려가지고. 아, 그렇군요. 야, 이 대타를 뛰다가. 네, 대타를 뛰다가. 근데 뭐 또 그 킹크랩 잡는 돈 쳐줬으면은 뭐. 어, 돈 어, 좋네요. 킹크랩 기타도 렐릭 돈 많이 벌잖아요. 몇 천만 원 번대요. 어, 그러니까. 예. 기타도 렐릭 되고 나도 렐릭 되고 막 예. 이러니까. 와, 이런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너무 킹크랩이네요. 아, 맛있게 생겨서. 아, 좋습니다. 킹크랩 렐리. 네. 아, 상상, 상상을 초월하네요, 늘. 어디까지 세계관이 확장될지. 좋습니다. 104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뚜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로스티드 엘더바디에 슈퍼 헤비 렐릭 락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스 메이플 라지 C 백쉐입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42mm, 플랜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길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전보 6100 프렛에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들어가 있고요.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원 블렌더입니다. 투 톤이 아니고요. 저게 이제 가운데 톤이 다 먹어요. 어. 가운데 톤이 1, 2, 3, 4, 5단에서 다 먹고. 네, 다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1, 2단에다가 놓고 하게 되면은 1단에서 바깥 거를 하면은 톤이 안 죽잖아요. 예. 톤이 죽는 게 아니고 넥 픽업을 열어줍니다. 예. 예. 이게 닫힌 거고 열고. 네, 아. 그러면 이제 픽업 3개를 네. 만약 2단에다 놓고 하게 되면은 픽업 3개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블렌더까지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셔우드 그린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 오버 우드.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 리버브고요. 사운드 점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우와, 마샬이고요. 84.5 받은 애가 또 이유가 예, 있었네요. 예, 아, 이게 좋습니다. 사운드 듀얼리스트요.
아, 이건 사운드가 이거 진짜 야생 좋다. 맛없네요. 야. 아이 야, 좋다. 이거 시원하게 네. 좋다. 아, 이래야지, 이거. 와, 이럴 수가. 우와. 네, 반주 가보겠습니다. 아우, 야, 이거 시원합니다. 진짜 굴른다 이거. 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텍사스 킹크랩 바베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네. 와닿네요. 네. 텍사스 킹크랩 바베큐.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6-2보다 6-1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 이렇게 그럴 드릴게요. 것 같아요. 네. 희한하게. 진짜 6-1 좋네요. 왜 그렇게 좋은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 79.5 나왔습니다. 뭐 워낙 좋지만 가성비가 또 워낙 극악이기 때문에 네. 천만 원이 넘는 거는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선을 넘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좋습니다. 79.5 나왔고요. 네, 다음 시간에 7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펜더 커스텀샵 2024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54 스트라토 캐스터 저니 맨델리. 아우, 아주 뭐 새거네 저거. 새거. 이거보다 저거 보니까 그냥 새거. 네, 저니 맨델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